건너갈 거야, 저쪽으로. 여기 물 색깔이 이렇게 똥천강이지. 냄새도 똥천이야. 냄새는 못 따라와요. 귀여, 어떡해. 우리 전부 교통표를 전부 오바 차지야. 몬스터. 나 지금 카페인이 좀 필요해. 맛이 이상해. 그냥 헹굼 맛이야. 저거 탄다 얘들아, 저거 서클라인드 있지, 저거다. 기억나? 우리 막 점프해가지고 사진 찍고 안에서 아나톨리아원이 하고. 어, 맞지? 그거 타고, 그지? 응. 중2 때. 나는 장원이 여권이 몇 번 바뀐 걸 봤으니까. 그죠? 응. 어, 지호가. 이번에 한국에서 많이 알아봐주고 하라고 그랬길래. 맞죠? 딱 표가 나네. 응, 맞아. 너 이거 좀 알아봐라는 지갑 좀 착착하네. 응. 얘들아, 표 한 장씩 봐주세요. 얘들아, 우리도 쟤들처럼 두 명씩 손잡고 들어갈까? 들어와봐. 배 안으로 들어왔다. 자. 나 매일 예쁘다. 같이 안 간대. 너 혼자 가네. 어디? 왜 같이 가자. Here we go. We're going to turn around and head south towards the Atlantic Ocean. The plain of America, New Jersey, on the right. 이렇게 너무 잘해, 이렇게 했어요. 왔었어, 그때. 기억 안 나? 식당 들어가자. 자. 네. 파스타. 뭐 할까요? 네, 맛있는가? 번역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성함 같은데. 오늘 휴쟁맨이 나옵니까? 네,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조금만 비켜줘서. 맛있지? 많이 먹어. 야, 데킬라 먹을 때 먹잖아, 왜 우리? 재미없어. 다른 거. 핫소스, 입에 틀어넣기. 핫소스. 그만. 한 번 더? 잘났다. 엄청 잘났다.
아까 이나대학교 나왔어요. 얼굴 인식을 했다. 뭐야? 카이스트? 지금 아저씨한테 오늘 차가 많이 늘리나 물어봐. Is there lots of traffic jam? Yeah, this is 40 minutes. 어,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그래, 지영아, 또 스폰나들 이런 것도 잘하거든. 아, 잘생기구만. 아, 그런 연락 준대 하셨대.
다 숨겨. 이제 여기 여자랑 여자랑. 성화 한 말씀. 재밌었어요. 지하철 타고 나 힘들게 와서 딱 눕는 게 진짜 짱. 짱. 마클 재밌었어요. 마클 짱? 진짜 재밌었어요. 유튜브로? 유튜브 좀 힘들었어요. 알았어. 고생했어. 아, 선생님 고생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봅시다. 아, 처음 와보는 미국인데 너무 좋았고 경주 선생님이랑 등티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준비할 때 우리 지호도 많은 걸 도와줬잖아. 아니야. 계산하고 알아봐주고. 아니. 지호도 많이 고생했어. 아니. 준비에 한 보탬이 됐지. 마클도 너무 좋았고 이게 또 실력 향상이 되는 캠프이지 않나. 열심히 해서 다음 캠프 때도 이렇게 또 재밌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야, 너무 시체형 안 돼가지고 피곤했어요. 또 가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에? 제가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랬던 거 같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 어땠어? 이번에 미국 몇 번째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어땠어요? 마음만 100번째 지금. 어? 네? 아, 네. 오! 좋았어요. 좋았어? 네, 뭐가 장난 좋았어?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어. 간단히 뭐라 하자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안녕. 여기. 네. 안녕. 안녕하세요. 어때? 뉴욕에서 이제 갈 건데. 와. 어땠어? 와, 재밌었어요. 형들하고도 재밌었어? 형들하고요? 살짝 조금의
서러움이 있었지만. 서러움이 있었어? 이거 들어가는데 누구야? 누가 서러움 줬어? 아 그거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밀로. 아 비밀로? 두 분의 비밀을 무장하기 위해서. 맛있는 건 많이 먹었어? 네. 네. 라스베가스로 떠날 건데. 와 간다. 와 아, 간다. 거기서 봐요. 네. 안녕. 안녕. 어?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승재. 좋았대요. 아 좋았어? 어떤 게 좋았어? 조금 이거야? 네. 무슨 이거야? 이게 끝이야? 알았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은 그냥 일단 공동으로 이렇게 지내는 게 원래 참 힘든 건데 마음도 잘 맞고 식사나 그런 거 도움도 다 잘 해주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 제대로 해주시고 그렇지. 해주시니까 그 다 같이 지내는 것도 편했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하니까 그렇지. 자는 것도 편하고 그다음에 하루 일정이 워낙 좀 알차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거에도 저희가 큰 문제를 못 느끼고 꿈이라는 건 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조금 있었다고 했는데 그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냥 가버리는 그만큼 많이 피곤했었구나. 네. 미국에 와서 김치 또 먹어주니까 이게 살만 나오고 아, 너무 아쉬워요. 아, 너무 또 언제 한번 오겠어? 아. 가면은 입시 열심히 잘할 수 있겠는데? 아, 저 열심히 해야죠. 가야 돼.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봐요. 네. 와. 라스베가스에서 보겠습니다. 네. 안녕. 혼자서 연습 중이야. 아침부터. 왔다 갔다 힘들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분들 가장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우리 많은 아이들 이 끝나고 엄청 수고하셨고 이번에 해외 음악 캠프는 처음이지? 어, 네. 뭐 그 브랜드 마스터 클래스 어땠어요? 소리 좀 신기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처음 들어 소리. 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그런 거 듣는 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움 됐고 제 악기가 많이 작살이 났었는데 아 술에서? 네. 그 한국에서 못 고친다해가지고 아 다행이네. 미국에서 고칠 수 있었어. 네. 여기서 이제 고쳤는데 그래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뭐 피곤하고 시체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맞아요. 마음대로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네,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네. 오케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번이 저는 세 번째인데 중2 때 오고 중2 때 고3 때 오고 3고? 이제 지금 대학교 3학년 돼서 오는데 네. 이번이 제일 분위기도 좋았고 3고?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지호랑 김용주 선생님이랑 여행 초반부터 맞아요. 진짜 거의 한 달 가까이 계획 짜신다고 엄청 열불 쏟아내시고 장동원 선생님이랑 등투 선생님이랑 길 찾고 예약 알아보고 하신다고 엄청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아 노는 것도 진짜 재밌게 놀고 라스베이거스 가서도 고삐 풀고 놀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이제 맨해튼 트럼펫 교수 그 브랜든 말도너랑 만나서 마스터 클래스 받고 이제 얘기 나눈 게 제일 인상 깊었고 그리고 딜런 샵을 갔는데 이제 트럼펫 대가 그 존 페디스 만난 맞아요. 것도 조금 놀랐고 이제 그분한테 여러 피드백 받은 것도 도움이 됐고 이번 캠프가 제일 저한테는 인상이 가장 저의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너무 정신 건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여러모로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김영주 원장님. 네 맞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아침부터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미트리 선생님. 아 네. 드미트리 선생님은 묵묵하게 정말 모든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길 찾는 것부터 해서 교통편부터 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내도 표도 안 내시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 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너무 착하고 그 다음에 협조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들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제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또 우리 지금 촬영하실 우리 선생님 늦게 합류했지만 또 늦게 합류하기 전까지 또 한국에서 모든 거 다 케어하시고 그러고 또 여기 와서 또 케어하시고 정말 화이팅! 네. 예. 네.